소설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소설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설이라는 게 그 한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놀인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불멸의 이순신 같은 예를 들면, 불멸의 이순신 얼마나 복잡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등장인물이 일단 120명 정도 돼요. 아침에 이제 제가 작업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인물들의 출석을 불러요. 저도 일어났지만 얘들도 일어나야 돼요. 이제 한 명씩 불러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름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이순신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순신이 키가 몇 센치였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됐고 말은 어떤 식으로 했고 버릇은 네. 평소에 습관은 어떤 거고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짧게는 한 2, 30초, 길게는 한 1분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순신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원균이 일어나는 거죠. 원균도 생각하는 거죠. 아, 예. 얘는 키 180에 뭐 등 몸무게 한 100kg. 그래서 120명을 다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불러야 얘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바로 쓰면 애들이 엉켜요. 그래서 120명이 등장해서 서로 다른 한 7, 8개 공간 속에서 한 7, 80년 정도를 놓고 애들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잠깐만 방심하면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 아니 막 보다가 이렇게 순간 착각하면 아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모토가 삶은 단순하게 소설은 복잡하게, 이게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쓰고 오후에 읽고 저녁에 쉽니다.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면 이제 소설을 쓰다가 한 5시간 정도 쓰거든요. 보통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주로 자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읽고, 해가 지면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아주 단순하죠.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이제 두 가지를 꼭 하거든요. 두 가지. 저녁에 이제 쉬면서 두 가지를 꼭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이야기꾼으로 이제 오래 가려면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되게 쉬운 건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매일 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쓴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쓰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5시간씩 이렇게 쓰는 건 좀 힘드니까 처음에는 한 30분씩이라도 하루를 A4로 잘, 어떤 날을 A4로 잘 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A마이너로 한 6개월씩 꾸준히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하루라도 쉬면 그 리듬이 깨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염없이 쓰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매일 쓴다. 네. 막힌다고 놀아버리면 안 되고요. 안 막히는 데 찾아가서 쓰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차 자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관심이 있는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어떤 관심이 있는 그 시기에 자료들을 그냥 하염없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뭐 이렇게 미학적으로 이렇게 걸러지기 전에 것들 있잖아요. 누가 쓴 수기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아니면 여행기라든지, 뭐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쓴다, 1차 자료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살고 있는 것 중에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비율.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 이제 어떻게 쓰냐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구상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구상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초고를 쓰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퇴고를 쓰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걸 시간을 그냥 아예 분배를 하자는 거죠. 시간을 1:1:1 정도로. 그러니까 초고를 만일에 6개월을 쓴다. 그러면
구상 준비하는 걸 6개월 정도 하고요. 고치는 걸한 6개월 정도 한다. 이렇게 정하자는 거죠. 만일에 초고를 한 1년 정도 써야 될 거면 준비를 한 1년 하고 퇴고를 한 1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겠어요? 구상을 하고 초고를 쓰고 퇴고를 하고 나면 망각의 단계가 있어요. 소설 쓴거 빨리 잊어야 돼요. 뭐 불멸의 이순신 쓰고 그 다음에 황진이를 제가 썼는데 황진이를 쓸때 이순신은 잊고 있지 않으면 황진이가 갑자기 칼을 빼들고 술을 따라야 되는데 막 칼을 빼들고 막 이렇게 자기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아주 기억을 잘하는 존재이면서 아주 망각을 빨리 하는 존재예요. 그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아니면 막 겹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를 막 하게 돼. 자기 복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렇게 1대 1대 1로 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 습작할 때 제일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빨리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쓰고 싶어져요. 그럼 무조건 망해요, 그러면. 그럼 무조건 용두사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이 앞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작품의 수준은 쓰기 전에 결정된다. 작품의 수준은 쓰다 보면 점점 잘 써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쓰다 보면 점점 못 써지는 경우는 있어요. 쓰기 전에 작품의 수준은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쓰기 전에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쓰기 전에. 제가 무조건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박사논문 찾아요.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 소재, 그 인물에 관해서 박사논문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그걸 읽어야 돼요. 박사논문이라는 건 최소한 그 인물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10년 이상 전력 투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논문을 찾아서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박사논문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발전돼서 어떤 단행본의 형태로 있으면 일단 그걸 빨리 찾아서 읽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걸 내가 쓰기 전에 내가 이것에 관해서 어떤 박사논문을 읽었나, 어떤 단행본을 읽었나.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기 직전에는 세 가지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틈을 메웠느냐.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뭐 2015년과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간. 그게 뭐 1780년일 수도 있고, 뭐 800년일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의 틈을 메웠느냐. 두 번째는 공간이겠죠, 공간. 뭐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공간, 뭐 개성이든지, 혹은 뭐 마션처럼 화성이든지, 뭐 이런 공간의 틈들을 이렇게 메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간일 거라는 거죠, 인간. 김탁환이 있는데, 자연인 김탁환이 있는데, 내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가상인물이든 실존인물이든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이두 인물 사이에 이제 틈을 메웠느냐.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배우고 있으면, 그리고 나면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안돼 있는 상태면 나중에 어쨌든 그 틈에서 걸려요. 혁명은 인간은 얼마나 절망해야 혁명을 꿈꾸게 되는가. 그게 이제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에 제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딱 정해지고 그 질문이 정도전한테도 되게 심각한 질문이지만 이제 지금 나한테 되게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지금 나한테. 그래서 혹은 내 아이 독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와서 몇백 년 전에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봅시다. 뭐 이렇게 제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장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편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서 글을 쓰는 장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보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던질 수 있는 질문들, 혹은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렇게 한 10년 동안은 계속 이 질문을 던질 것 같다. 뭐 그런 질문들을 이제 잡아서 구상할 때그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결국.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계속 그렇게 작업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질문들이 많고요.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답을 잘 모르는 질문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 답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예를 들면, 네. 600년 전에 죽었어요, 그 인간은. 혹은 한국에 살지도 않아요. 저기 뭐 유럽의 어떤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을 만나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인간의 삶을 이렇게 그 사건과 그 인물을 추적해서 그 소설의 수준과 무관하게 한 3년쯤 그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앉아 있으면 그 인물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잘 알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질문 하나를 해결하고 그러면 그게 이어져서 그 다음 질문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고 그게 이제 제가 세상을 이해하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